자, 여러분, 여기가 수원이죠? 네! 경기도의 중심이죠? 네! 대한민국의 중심이지요? 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뭔 말이냐?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이냐?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다. 그래서 서울 외곽 순환도로는 수도권 순환도로로 바꿔야 된다. 제가 제 1공약이었는데 고친 거 아십니까? 예. 저는 말하면 지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경기도민입니다. 서울에 가면요, 저 경기도민이에요 하는 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이, 나는 수원시민이지 경기도민이 나하고 뭔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수원시민님과 동시에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경기도로 이사와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네! 바로 경기도의 귀속감과 경기도의 자긍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우리 수원시민들께서 애써주셨기 때문에 저 이재명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리고 이기적이어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세금으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긴다면 그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능하고 잘 알고 선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력이 검증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행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게 만들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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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 또 한 가지, 정치는 이 중에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이곳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수원 시민이고, 그들도 경기도민이고,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편을 갈라도 지도자가 되면, 대표가 되면 모두를 아울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부모 마음에, 자식을 건사해야 되는 부모의 마음에 부모가 충분히 먹을 거리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싸움이 났다. 그런데 이게 뭐 워낙 싸움이 격렬하다 보니까 아들 팀, 딸 팀 나눠가지고 싸우더라. 그러면은 그때 힘 센 쪽에 붙어가지고 힘 약한 쪽 탄압하도록 부모가 편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고도성장의 기회를 누리면서 우리가 공정성 문제를 외면하는 바람에 양극화가 심해졌고, 그래서 기회가 부족해져서 우리 청년들이 그 피해를 통째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격렬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 둥지에서 떨어지면 나 죽는다, 다시는 못 살아온다, 이 처절한 마음 때문에 편을 갈라가지고 누군가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둥지를 키우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더 성장하는 사회로 만들어서 기회를 늘려줘서 협력적 경쟁이 가능하게, 남녀가 편을 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사귀기도 하고 살림도 차리고 아이도 낳게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한쪽 편 들어가지고 갈등시키고 분열시키고 증오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증오의 정치를 배격합니다. 갈등의 정치를 배격합니다. 퇴행적 정치를 배격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아이들이 싸우면 싸우는 원인을 제거해서 서로 함께 손잡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거가 이제 박빙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민주정권이 대선에서 이길 때는 많아야 3%, 막 갈라졌을 때를 빼고는 50만 표, 30만 표로 결판이 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5만 표, 3만 표로 결판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동의할 사람을 늘리고 가짜뉴스로 공격하면 그게 아니라고 해명해주고 좋은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보복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남의 뒤 캐고 너 평소에 미웠던 너 일로 와봐라 수사해가지고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네! 미래로 갑시다. 정치 보복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유능하면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면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 인재를 진영을 따지지 않는 통합의 정부, 이재명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투썸 플레이스 롤링 파스타 폴로 스튜디오 라라 코인 태양사진관도 있군요. 그리고 가장 피해가 많은 여행사도 있네요. 여러분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바로 안보입니다. 이 안보 잘해야 됩니다. 안보 유능해야 됩니다. 안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보를 위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상대방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 부셔지고 다 죽은 다음에 이기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평화는 바로 경제고 평화가 바로 생명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보입니다. 북한에 선제 타격하느니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더라도 정말로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핵에 의한 공격이 명백하고 진짜 확실해서 부인할 길이 없고 그리고 그 공격도 3년 후에 할 건데 미리 타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임박했을 때 명백하고 임박한 대량 살상 공격이 임박했을 때 그때 그 타겟을 공격하는 걸 군사 전술로 선제 타격이라고 합니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이 멀쩡한 시기에 선제 타격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면 갈등이 격화되고 불신이 쌓여서 나중에 사소한 일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일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어요.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 닫아라,
모이지 마라. 어디 가서 9시까지만 영업해라. 그 피해를 국민들이 입었지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특정 국민이 대신하느라고 손해를 보면 국가가, 즉 전 국민이 그걸 보상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밖에 손님이 왔는데 똑똑해서 문 열고 들어오려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문 쾅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들어오라고 하면서 손으로는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해요. 이런 거를 이중 플레이라고 하죠. 말로는 35조 원 지원하자고 해놓고 뒤에다 조건을 하나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였냐. 다른 거 쓸 거 아껴서 35조 원 해라고 했어요. 그게 장난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GDP의 10% 이상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4.5% 지원했어요. 빚 안 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국가 빚이 제일 적다고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현 정부는 짜고 짜서 예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지출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마련할 수 없으니 일단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다 땡겨서 거기서 삭감해가지고 쓰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새로 들어설 대통령이 이거 우리가 책임지겠다. 추가 세수로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해보든지 그래서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못 만나겠답니다. 35조 원 하자고 말은 해놓고 네가 35조 원 마련해서 네가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련할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뭡니까? 지배자입니까? 아닙니다. 왕입니까? 아닙니다. 왕 아니잖아요. 네. 대리인입니다. 일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하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럼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그래서 해야죠. 여러분, 우리 여행사 얼마나 고생해요. 네? 저 무한통삼 저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우리가 전 국민의 이름을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진심으로 그런 걸 지원을 제대로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한 번도 제가 말을 어긴 일이 없어요. 약속한 건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번 재난에서도 제가 가장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신천지 초기에 이 코로나 감염 확산시킬 때 아무도 손 안 댈 때 거기 가서 명부 조사하고 이만희 회장 검사 안 받아서 검사 받으라고 강제한 게 누굽니까? 예! 얼마나 위급한 시기인데 압수수색 해가지고 명단 구했으면 되는 거를 압수수색 거부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국가 권력을 맡겼으면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야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유능하게 우리나라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사람, 국민의 삶을 더 개선할 사람,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평화롭게 만들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 대통령 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고마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면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내가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내가